어려서 뜨개질과 무엇인가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는 호기심 많던 소녀가 한지공예에 큰 획을 남기는 어른이 되셨습니다. 전통 한지공예 가협회 심하숙 회장을 말하는데요. 심하숙 회장은 최근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장인명장 발굴지원 프로젝트에서 한지공예 부문 장인으로도 임명되셨기 때문입니다. 저 나이가 먹고 저 그 학교 다닐 때 저한테 문화센터라고 있는 데 가서 배우니까 그냥 이게 내가 좀 할 만하면 없어지네 그 감옥이. 그래도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근데 별명이 제가 석달짜리는 너무 속상한 거야. 막 석달짜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한지 자체가 좋아서 하시게 그렇죠. 된 게 지금까지 한지 오면. 그렇죠. 한지 자체 하다 보니까 무궁무진한 거. 그리고 이 전통이란 게 5년 10년에서는 그걸 몰라요. 20년 정도 되면 너무 조상의 지혜가 너무 대단한 거야. 거기 놀래서 빠져 거기. 돈하고 관계없어. 하지 말아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미나도 배웠고 그다음에 불화도 배웠고 그다음에 닭종인형도 하고 오칠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한지 관련돼서 하는 건 다 배운 거예요. 어렸을 적에 이게 접한 게 예, 그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이제 자기가 국가관이 심어지는 거야. 그래서 절대 전통은 그 뭐 어디까지 아니야. 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그렇죠. 선생님 만드신 작품이 브랜드화 돼서 판매가 되고 있나요? 예, 저는 이제 공항에 내고, 오대공에 내고 있어요. 다들 주변에서 저기 회장님 이름으로 해서 브랜드 하라 그러는데, 사실 브랜드라는 거는 한지 자체가 브랜드예요, 한지 자체가. 근데 이거는 저희는 이제 공예 작가고 뭐 상품을 좀 사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마케팅하고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뭐, 우리 여기 단체에서 명의를 뽑았으면 하든 아니면 국가에서든가 누군가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한지공의 제 이름을 대명해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니까 그게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또 선생님에게 한지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뒤늦게 아는 거지만 30년 이상을 힐링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실증시킬 수 있다는 게 그럼 남편이 해줄 수 있어요. 자식이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국가가 해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굉장하다 그냥 저한테는 내가 한지다 한지가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같은 거죠. 한지 자체가 힐링이면서 사랑이다. 사랑 그렇죠. 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오늘 명성을 얻기까지가 그리 녹록하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가장 힘들 때와 또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 예.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누가 고지도 안 듣겠지만 나는 한지하면서 힘든 날은 몰랐어요. 저는요. 힘든 것도 다 너무 좋기 때문에 힘든지를 몰랐다고 해야 돼 맞는 것 같아요. 2002년도 월드컵이었잖아요. 홍보대가 된 거예요. 코트라에서 세계 100대 로드쇼가 있어요. 기업에 그럼 삼성도 가고 뭐 대우도 옛날 대우 같은 막 그 중기차도 나고 막 다 나오는데 꽃으로 나가라 해서 영국, 프랑스, 이태리를 순회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앤드류 왕자도 만나고 막 산다 그러고 제가 그때 피에르 아르뎅 초대를 받았어요. 그분이 보시고 이게 무슨 한지냐 실크지 무슨 막 저한테 넥타이 캣을 해오라고 그러는 거야. 난 너무너무 벅차가지고 갖고 와서 근데 너무 좋다고 짝수년도만 나 오래는 거예요. 그때 하루에 600만 원에 전시장에 그래서 열흘 6천만 원인데 너무 좋다고 2천만 원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어요. 2004년도에 뭐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지금에 와서는 한류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나에 대해서 한지한 걸 자랑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심하숙 장인은 줄곧 우리나라의 전통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을 계승하고 가르치는 것 또한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고집고집하면 우리가 그 시대의 정체성도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면 21세기 한지는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죠. 이원화를 해야 된다요. 그 전통적인 우리 조상의 기술은 계속 계승하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의 창조하고 이 시대에 또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진품 명품 보면 문양 하나 갖고도 시대성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산업화라고 하는 거기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양한 제작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만의 비법이라든가 차별화된 공정이 있을까요? 네. 있다면 설명이 가능할까요? 나만의 걸 만들려면 그 소재를 개발하든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개발해야죠. 문장이든 뭐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기회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심하숙 장인은 전통 한지공예의 명맥 유지를 위해 재료의 중요성과 우려에 대해서도 귀띔해 주셨는데요. 이 프로그램 2편에 소개한 전통민화 내담 이혜원 작가의 인생 역작 백수백복도 는바로 심하숙 장인이 선물한 예쁜 한지 위에 탄생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지 지금 문화, 유네스 등재한다 그러는데 한지 뜨는 굉장히 지금 문 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 한지를 인정을 했어요. 응? 일본은 기술 좋게 만들어요, 종이를. 우리는 당나무 자체 질이 좋은 거고. 그러는데 일본도 우리 걸 갖다 써요, 그때는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데 뜨는 사람이 있어야지. 심하숙 장인은 모든 작품들이 탄생되는 과정, 그리고 탄생 후 보관되고 후예들이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4차 산업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품 소개 좀 해주실래요? 작품은요, 여러 장르가 있어요. 전통으로 하는 거는 전지공예. 네, 전지는 그 문양을 해서 전지공예라고 하는 건 어디 있나? 이렇게 문양을 네. 이렇게 문양을 파는 거지 이렇게. 네. 전지한다 해서 전지공예고. 네. 그다음에 지호공예, 지호. 종이 그 옛날 학교 때 신문지와 풀하고 죽 써서 뭐 가면만 돼, 네. 탈만 됐잖아요. 그처럼 네, 네, 네. 옛날에도 한지가 이렇게 귀했어요. 그래서 한지가 귀해서 그 조상님들은 다 이렇게 문풍지 남은 거 다 버리지 않고 했다가 풀하고 진해서 이제 기물이 없어 기물을 만들어 쓴 거야, 지호. 그렇게 만들어 쓴 그릇이 옛날부터 했지만 지금 요거 보시면 기물이 없었을 적에 기물. 네. 그 종이 아까 말했잖아요. 짜투리 갔다가 시대에 맞는 그릇을 만들어 일본서 네. 공기를 내가 팔으려고 팔아보려고 네. 이 한지에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벼워. 어머. 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주발. 주발. 예, 지금 한지로 지금 만든 거예요. 예, 예. 닭 솜을 개발해서 저는 이 실을 한지를 얇게 떠서 잘라서 꾼 게 저 실인데 네. 나와 같은 파트너는 그걸 솜을 만들었어. 솜을. 그래서 방적사가 나오는 거야. 오. 제가 사우디가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전시회에서 찍에 그 사람들 보여준다. 금박한 거야. 선생님 이게 뭔가요? 가죽 같기도 하고. 예, 이거는 한지를 네. 줌치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제가 이제 오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통 네. 그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갑옷을 만드는 거야. 줌치에서. 그래서 오치에서 줌. 오치에서 입으면 네. 화살촉이 못 들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보면 천 같잖아요. 그죠? 네네. 금방 찢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만들어 본다고. 이게 지갑이잖아요. 네. 근데 애 찔른 거지, 이렇게. 응? 네. 네. 지금 이게 한참 썼어요, 제가. 만져보세요. 가죽같이. 아, 이거 만들어 직접 쓰신 거구나. 아, 길들었잖아요. 네. 네. 윤봉길 여사 손녀. 네. 아, 그 국회의원 있죠? 네. 그분이 여기 오셨어요. 3.1절 특집을 한다고. 너무 더 나른 거죠. 독립선언문을 해외에 어떻게 알렸겠어. 그거 들고 가다 붙들리면 그냥 죽죠. 네, 그렇죠. 근데 지승은 이거를 제가 이렇게 꼬는 거야, 이렇게. 응? 네. 이렇게 꼬아서 이게 이제 외줄이야. 또 한 줄을 꼬아. 네. 그럼 이게 이제 두 개 겹줄 이렇게. 네, 네. 응? 네. 겹줄에서 외줄을 갑자기 쩌는 거예요. 그 독립선언문을 네. 네. 이렇게 흰 종이에다 우리 한지. 그때는 색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독립선언 쓴 거야. 네. 네. 해가지고 집신을 만들었어요. 네. 집신은 주렁주렁 달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안 잡잖아요. 네. 어차피 이 신발 다르니까 네. 그 신다보다고 몇 킬로씩 달고 다녀. 거기다 써가지고 프랑스 가서 딱 그래서 핀 거야. 펴서 그렇게 알린 거예요. 요거는요. 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게 지직화라고 네. 그림 두 장을 가로 세로로 잘라서 이렇게 맞춘 거야. 이게 맞춰가는 거야. 이 그림을 보면 느낌이 질감이나 뭐 같아. 그 한지 같은 질감이 아니고 유화 요즘에... 같지 않아요? 네네. 그죠? 요거는 단색을 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만드는 거야. 단색 가지고 두들겨서. 그러니까 같은 다른 색깔을 이렇게 비슷한 색깔 색을 뜯어서 두들기면 이게 막 어우러서 그라데이션 나오는 거야.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유럽에 이제 프랑스나 어디에 유화 작가하고 콜라보를 할 계획이에요. 전시를. 이건 우리 한지 회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지 회화. 웰빙이잖아요, 이건요. 네네. 유화는 다 기름덩어리야. 네. 요거는 뭐 같아요?
저거요? 응. 한지 위에 글을 붓글씨 쓰신 것 같은데요? 붓글씨를 판 거예요. 이거? 네. 한 30년 됐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한 스타일, 한 브랜드라고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한글, 한복, 한옥, 한식, 한지, 한국음악. 누가 말해도 우리 거예요. 그래서 6H라고 하는데, 자, 이제 한글은 전 세계에서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옥도 목조주 때 우리 건강에 좋고 다 좋잖아요. 또 한옥. 그 다음에, 한식. 뭐, 이명박 대통령 부인, 그, 김윤옥 여사님인가? 해외 홍보를 많이 했어요. 네. 홍보 대사로서. 네. 그러면, 한복하고 그래도 한지가 제일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한지 관련된 거를 하는데, 일단, 이렇게 국가에서 큰 정책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 쭉 내려오면, 뭐, 성과를 뭐, 국민 딸이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당나무 식재를 하는데, 필요성을 알고 하게끔 당나무 단지 만들든가 그런 걸 하나 해주면 인력 창출에도 좋고 첫째 좋은 원료 가지고 우리가 비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한다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 걸맞게 뭐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K-커처가 지속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특화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 역시 중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가 임명한 장인과 명장 중의 열 분을 소개했습니다. 이 또한 첫술이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속 발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